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MyGPS 700RTK를 숲속, 그러니까 소나무 숲에 와 있어요. 숲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공원 내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수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산림 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 속에서 뭐 특정한 나무를 기록했다 다시 찾아가거나 뭐 그런 업무 막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숲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상태, 고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 하나를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은화물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지점을 눌러서 잠깐만요. 저장하기 전에 그냥 36값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점을 눌러서 아이콘만 제가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아이콘을 나무 요 이파리 표시 이걸로. 여기 주석은 0.02 2cm라고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록이 돼요. 기록을 하겠습니다. B036에 기록을 하고, 이쪽에 이 나무를 다시 지점 눌러서 P0376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조금 전에 저장했던 나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를 갖고 찾아가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지도에서 보면은 지저분한 거 현궤적 삭제해서 지워버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P036, 037두 개가 있죠. 제가 데이터에 가서 지점 중에 여기 목록이 이제 쭉 나와, 이름 순으로 나와 있는데, 유형별, 이름순, 거리순. 예, 그러면은 P036 먼저 저장한 거를 점측선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을 나침반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먼저 동서 방향이나 남북 방향 중에 한쪽을 줄이는 게 편해요. 여기 큰 도로 옆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한쪽 방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확대 눌러서 한쪽 방향으로 줄여가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아까 요 나무였었거든요. 10cm, 5cm. 한 칸이 5cm이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cm 이내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037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항법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이 나침반을 보고도 찾아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침반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GPS는 뒤면은 제대로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037에서 점측선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북 방향 중에 한쪽을 움직여서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축소 확대 눌러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까 찍었던 데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2cm.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이 정도 숲 속에서도,
현재 상태 GPS 오차 상태는 0.02 2cm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 1048채널이에요. 그래서 2주파나 1주파 RTK 같은 경우 이런 데 들어오면 수신이 잘 안 돼서 접시 안테나, 커다란 접시 안테나를 써야 수신이 되는데, 이거는 요 안테나, 기본 안테나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아주 깊은 숲속 아니면은. 그런 깊은 숲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접시 안테나를 예비로 갖고 다니다가 잠깐 요 빼서 갈아 끼우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요 지금 측정한 요 나무 두 개, 하나를 더 찍어 볼까요? 나무 세 개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제가 집으로 가서 지점 집에 가서 저장, 세 개 저장했죠. CAD 파일로 옮기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치 지형도나 아니면 지적도 위에다가 지금 요 기록한 거를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서 데이터를, 나무 데이터를 세 개를 찍어서 제가 지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점에 가면은 지금 기본 정렬, 거리순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 이름술, 유형별 정리, 아이콘을 제가 아까 저장할 때 이 나뭇잎 세 개로 저장했어요. 36, 37, 38. 요것만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지금 현재 여기 저장된 전부 다를 일단 내보내겠습니다. 메뉴를 눌러서 CSV 파일 또는 CAD 스크립트로 내보낼 때, 지금 목적이 AutoCAD 화면에 이거를 띄워보는 게 목적이니까 CAD 스크립트로 내보내기 해서 경위도로 내보내면은 그 좌표 값이 경위도 127점 얼마, 37점 얼마 경위도로 저장이 되고, 여기처럼 유저 그리드 1로 내보내면은 GRS80 타원체에다가 중부 원점 좌표, 원점 좌표 값 20만, 60만 값, 그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미리 넣어놨어요. 요거는 사용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그리드 3은 지적도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넣어놨고, 자, 유저 그리드 1로 엔터 나갔습니다. 다시 CAD CSV 파일로도 한번 내보낼게요. 유저 그리드 1로 저장 완료 됐죠. 그 다음에 CAD 스크립트 내보낼 때 CAD로 내보냈는데 유저 그리드 3으로 한번 내보낼게요. 자,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내보냈다는 게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도면을 하나 불러 볼게요. 그 관악산이라는, 이거 수치 지형도입니다. 수치 지형도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예, 불러왔고, 지금 저희가 작업했던 위치는 요 공원 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금 요 GPS를, 이 GPS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아까 저장한 데이터를 빼올게요. 자, 그러면은 외장 디스크라고 나오죠. 컴포트로 하면은 안 됩니다. 컴포트는 거꾸로 PC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현재 위치 값을 저장해줘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갖고 정확한 RTK 그 위치 정보를 사용할 때는 이걸 써야 되고요. 여기 외장 디스크. 그러면은 이 이동식
이동식 디스크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가 뜨는데 SCR 스크립트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정한 날짜를 보면은 제가 요거 조금 전에 수정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그리드 3번은 저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지적도 데이터죠. 네. 자, 그러면은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가 두 개가 떴었네요. 지우고 오토캐드에서 여기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불러올 때는 SCR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USB 드라이브, 이게 지금 GPS가 USB 드라이브로 잡히는데 USB 드라이브에 디폴트 1, 유저그리드 1 이렇게 해야 이 도면하고 맞아요. 이 도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 지정도는 20만, 60만 GRS80 데이터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유저그리드 1 그러면은 왜 점이 이렇게 나무 3개 아까 저장한 게 여기 39, 40, 41 3개가 정확한 위치에 찍힌 겁니다. 이게 오차 1cm 이내. 예. 그런데 이제 도면 예를 들어서 도면하고 봤을 때 이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이거 이런 경우에 일단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CR에 들어가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데 이게 스크립트 파일의 정체가 이렇습니다. 텍스트 우리 타이프 치듯이 그대로 치는 거예요. J 텍스트 레프트 그다음에 좌표값 그다음에 0.3 요게 크기입니다. 요게 크기 도면 글씨 크기 요게 0 요거는 회전 각도 그다음에 P0는 이름이고 그렇죠. 요거를 0.30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0.3만 하면은 여기서도 0.3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이게 편지 눌러서 바꾸기 0.30을 요걸 눌러서 2.0 한칸 띄고 0 요렇게 바꾸자. 모드 바꾸기 됐죠? 그럼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칸이 떨어졌네. 바꾸기 여기에 0.4 이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모드 바꾸기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까요? 저장해서 아까 그 CAD에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 화면이죠. 아까 글씨가 너무 작았는데 SCR 3월 5일에 유저그리드 1번 이거죠. 예, 커졌죠. 글씨가 너무 크네요. 아무튼 이것도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나무 정확한 나무 위치를 알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 크기 조절하면서 예, 여기 인서트해서 여기다가 좌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CR 말고 CSV로도 아까 저장했었잖아요. CSV 해서 3월 5일자 그리고 저기 두 번 누르면은 엑셀로 아까 37678 요거 값이 예. 좌표 나오고 고도 나오고 예, 여기 저장된 시간입니다.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엑셀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예, 이상 현장에서 쉽게 도면을 저기 좌표를 취득해 가지고 CAD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